뛰신 친구들 안녕. 안녕. 와, 회오리 뜨개실이야. 아, 네네네. 이거 낯 익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아, 그랬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엔 또 이제 다이소 털실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컨텐츠를 위해서 거금 1,000원을 들여가지고 다이소 회오리실을 한 알 들고 왔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살신성인의 모습 칭찬해. 아, 네네. 그래서 요 녀석은 그래요. 일단은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이쁘기는 한데 촉감이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써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 회오리 뜨개실 길이 28m 대략. 색상은 그레이. 제가 간 데는 지금 그레이 색상밖에 없었어. 이게 다른 색상도 있나? 모르겠네요. 요거밖에 못 봐가지고. 중량은 30g이라고 하네요. 역시 장갑, 모자, 목도리 등. 요거는 아크릴 75%의 양모 25. 양모가 25. 그리고 원산지는 중국이네요. 마데 인 치나. 길했습니다. 그리고 권장 사용 바늘 두께는 8mm. 8mm 바늘 사용하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일단 7mm를 준비해 와봤어요. 7mm 적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코바늘도 여기 한 8호짜리, 5mm죠. 요렇게 한번 들고 와봤는데, 뜨개질 한번 시작해 볼게요. 특별히 무언가를, 작품을 이걸로 만들어야겠다 보다는, 요 녀석은 이 라벨 안에 숨겨진 비밀이 없었군요. 수세미실은, 수세미실은 라벨 뒤에 이렇게 도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뒤에도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을까 잠깐 기대를 했었는데 도신의 기대를 저버렸다. 혹시 몰라서 뜯어본다. 없다. 이런 거 그냥 쿨하게 버린다. 네네. 그러면은 때깔이가 참 이쁘죠. 생긴 건 이쁜데 막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따갑거나 그렇진 않고 충분히 사용할 만은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촉감이면은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린스 같은 거 풀어서 세탁을 하면 좀 더 부드러워지긴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아무튼 한번 대바늘로 한번 떠볼게요. 일단은 그냥 한 대바늘로 한 마코로 20코를 잡아서 한번 쭉 떠보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바늘 마코를 20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자, 요래. 요렇게 해서 20코를 잡았습니다. 20코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한번 쭉 두코 고무뜨기로 한번 떠보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모양새를 한번 기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코를 이렇게 안뜨기로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안뜨기 빼고 그 다음에 안 둘 겉 둘로 쭉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안 둘 그리고 실 돌려서 겉 둘, 자, 이렇게 겉 둘, 이렇게 그리고 실 돌려서 안 둘인데 도시는 이제 컨티넨탈로 쭉 진행할게요. 안, 둘, 겉, 둘, 안, 둘. 이게 추천 바늘 수는 8mm가 돼 있었지만 그거는 절대값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내 취향에 맞게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요거 7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유독 쫑쫑하게 뜨시는 분들은 8mm 해가지고 좀 바늘로 느슨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안뜨기로 끝났죠. 그럼 뒤집어 가지고 이제 초코 겉뜨기로 빼서 초코 겉뜨기로 빼고 이제 겉둘 안둘 요렇게 해서 겉둘 안둘 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냥 실 끝날 때까지 한번 쭉 떠보겠습니다. 이거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나 직접 한번 보려고 한 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코 고무뜨기로 해서 7mm 바늘로 해서 제가 한번 20코를 잡았어요. 쭉 한번 실이 끝날 때까지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좀 이따 만나요. 뿅. 자, 요래. 호다닥 떴죠, 호다닥.
한 볼 짜니까, 한 볼 다 뜨니까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네요. 요 정도 사이즈. 지금 이거는 고무뜨기 식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지만은 스팀에서 살짝 핀다고 하면 요 정도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요런 느낌. 자, 일단은 지금 이게 폭이 그냥 안 벌리지 않았을 때가 한 10cm 정도, 살짝 늘렸을 때가 한 요 정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고무뜨기가 아니고 가터뜨기라든지 했을 때는 한 14-15cm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0코 잡으면 7mm 바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길이가 지금 보면은 27cm 정도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목도리가 120cm짜리 하려면 6개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네. 6개 들어간다는 거 보면은 대충 6개면 120cm짜리 목도리가 한 5개면 지금 이 정도로 떴을 때는 20코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얇게 뜬다면 5개면 충분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요 정도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나중에 뜰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자는 모자도 나오나? 모자는 여기 보면 4개라고 돼 있네요. 그러게, 모자 한 4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지금 8mm 사용하라고 돼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이면 적당할 것 같아 가지고 7로 한번 떠봤고요. 일단은 사실 이게 촉감 자체는 막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아요. 이거를 다 만들고 나서 그거 컨디셔너 같은데 담궈서 그 뭐랄까 담궈 놓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막 극적인 그런 느낌은 안 나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그렇게 따갑고 따가운 거는 아니라서 충분히 쓸만은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내 피부에 직접 닿는 무언가를 만들 때는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비교적 덜 민감한 핸드워머나 아니면 머리 위에 쓰는 모자 같은 거는 무난하게 괜찮을 것 같고 목도리는 뭐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저라면 만들지 않을 것 같다. 스웨터라든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 옷 같은 것도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만들진 않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1,000원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가격 대비로 생각한다면은 솔직히 뭐 할 말은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뭐 가격 대비는 뭐 그냥 쓸만은 하잖아요. 가격 대비는 뭐 그냥 뭐 그럭저럭 뭐 내가 색상 자체는 또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게 다른 색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핑크색도 있다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배색해서 이것저것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실을 쓴다면은 이렇게 대바늘로 목도리나 그런 걸 하는 것보다 대바늘로 할까 모자라든지 혹은 차라리 코바늘로 해서 파우치나 가방 바구니 같은 거는 또 나쁘지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리뷰 영상은 요 정도로 해보고요. 그러게요.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은 나쁘진 않네요. 그러니까 부드럽진 않아요. 부드럽진 않은데 제가 막 민감한 편은 아니라서 목에 둘러도 따갑지는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 코바늘로도 한번 이거를 제가 한번 요런 그 카드 지갑 같은 걸 만들어 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리뷰 영상은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고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요런 코바늘로 카드 지갑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요 녀석을 가지고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뜨신 친구들 안녕.